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주얼 세트물이에요. 이건 주얼만의 핑크톡 키우셔도 상관없는데 주얼한테 네, 맞게 만들어진 세트입니다. 두 가지고요. 하나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세트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바지가 있어서 그 안에 물사욕을 물을 재워놓고 그 안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물이 유지가 되고 물 정화도 좀 더 빨라요. 네, 정화력도 빠르고 이렇게 세팅하는 두 가지 스타일의 세트물이 출시되었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이 사육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극세사 철망 스텐이에요. 여기 쓰지 않는 극세사 철망으로 되어 있고, 이거 뚜껑 기스 항상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신 분들 매번 그래요. 매번 이거 비닐지가였어요. 이거 보시고 중고 보냈다고 체념하시거나 연락도 안 하시고 왜 이런 걸 보냈지, 네탈리아 상품 좋다 그랬는데,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중고품 보냈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거 비닐지에 이렇게 벗겨져요. 이거 벗기면 빤딱빤딱빤딱 해요. 이거 꼭 벗겨서 사용하시고요. 우선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 1mm 구멍 타공을 10개를 뚫어놨어요. 양쪽에 5개 양쪽으로 뚫어놨어요. 이 뚫어져 있는 상태로 여기에는 극소 귀뚜라미도 못 나와요. 네, 핀헤드도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귀뚜라미 주셔도 애들이 못 나와서 좋습니다. 물론 작은 주얼 새끼들도 못 나오겠죠. 네, 환기도 잘 되고 옆타공으로 또 환기 한 번 더 시켜줘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 주얼 특성상 얘네들은 위에서 생활을 해요 항상. 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이건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피스를 넣어서 고정시키는 장치예요. 은시처를 고정시키는 장치고, 이 은시처의 특징을 보시면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깎여서 여기서 이쪽 부분이나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맞춰서 아니면 반대로 돌려서 해도 되고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돌려서 적당한 높이나 여기 위치에 맞춰서 피스로 감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살짝 꺾어서 이 옆면에다가 이렇게 장착하셔도 돼요. 옆면에 장착해서 공간이 살짝 띄울 수 있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든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보기 편한 데나 이런 곳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을, 얘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고정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스 대고 드라이버로 돌리시면 돼요. 한 손으로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피스로 한 손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주얼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얼 특성상 습해야 돼요. 많이 습해야 되고 환기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나무 위, 보통 얘네들이 사는 데가 높은 데서 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나무를 넣어, 살아있는 식물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크로커보드를 방금처럼 세팅해서 해주시면 돼요. 세팅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트품으로 세 가지가 가는데 다 초미니예요. 초미니 피클통에 담아서 갈 거고요. 이 양은 한 두 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양 부으시면 돼요. 블랙볼은 바닥이 안 보일 정도. 만약에 물사육 세트로 주문하셔서 이걸 주문하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뚫린 구멍으로 물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트를 주문하셔야지만 여기 타공이 돼요. 여기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블랙볼로 잠길 수 있을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질석. 살짝 덮어질 수 있을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숯은 소프트 화이버 대신 들어가요. 이 숯이 어차피 애들한테 좋긴 한데 숯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세팅은. 그리고 이 물 있는 곳에 담아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흡수돼가지고 다 젖어들어요. 이렇게 다 젖어들게 하시고 나서, 이거 중요해요. 여기가 가려져야 돼요. 이거 가리지 않고 세팅하시면 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 여기 조그만 타공 구멍에는 못 나가지만 지금 여기 2mm 구멍이 있어요. 이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거는 무조건 유목을 세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물이 젖었으면 애들이 안 움직여요. 바닥재가 안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모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유목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란툴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팅 됐고요. 귀뚜라미 극소 같은 거 주시면 애들이 목이 마르면 여기 유목에 줬다가도요, 목이 마르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숯이 있죠? 숯이 있어서 얘네들이 바로 빠져 죽지 않고 이 숯 위에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아다닐 수 있게 돼 있어서 애들이 먹이 주시면 하루 사이에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을 때 이 틈 사이 나무 은신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숨거나 아니면 천유죠? 천유 위에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지형지물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얼 죽지 않고 잘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